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기 DI고요. DI고요. 매수가는 27,900원이고 15%. 와. 대단한데요. 야, 27,900원. 야. 그렇군요. DI라는 종목 역사가 꽤 오래됐어요.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상장돼 있으니까 약 30년 동안 상장돼 있는데 이 27,900원이라는 가격 이상 올라갔던 게딱 5일이거든요. 네. 와, 30년 동안에 5일 올라갔는데 그걸 잡으셨네요. 야, 이거는 진짜 어디 사진 찍어서 어디 액자로 남겨놔야 돼요. 야, 내가 이런 고점에 잡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야, 이건 진짜로 저는 놀리고 있는 겁니다. 예, 안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투자하실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고점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끔 상담 보면은 진짜 기상천외한 가격에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오긴 하는데, 또 충격적입니다. 이런 자리에 매수하셨으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손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 내고 나간다? 안 됩니다. 본전 나간다? 그것도 안될것 같습니다. 그냥 수익 나는 것도 본전 나는 것도 포기하시고 그냥 손절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절 이제 어디서 조금 해가지고 손해를 최대한 줄여 나갈 건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잘못 들어갔어요. 주식은 시청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자들도 그렇고 세력들도 그렇고 뭐 대기업 회장님들도 그렇고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증권사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고요. 전부 다 돈을 버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절대로 비싸게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시청자님처럼 비싸게 사버리면 이미 첫 단추부터 완전 다 꼬여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돈을 벌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엄청 뺏기던지 아니면 돈을 조금 뺏기던지인데 그냥 돈 뺏깁시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등 나가려고 하고 있고 얘가 반등 나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나갈 것 같아요. 그때 맞춰가지고 얘가 좀더 올라가 준다면은 22,000원대까지 한번 노려볼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힘과 SK 하이닉스가 좀 올라가는 힘이 세다면 얘가 슈팅이 나와서 아마 재수가 좋으면 25,0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재수라고 하는 말은 진짜 그냥 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대한민국의 이 DI를 아직도 2만 원, 2만 2천 원, 2만 5천 원이 비싼 줄도 모르고 달려드는 불나방이 많아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이게 지금 싼지 비싼지도 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어야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힘들겠네요. 그게 이제 더 남아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나보다 더 바보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식에는 더큰 바보 이론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름 자체가 그래요. 더큰 바보 이론. 주식은 나보다 더 바보가 있어야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로 실제 이론이기 때문에 아니 시청자한테 바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경제학으로 진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지금은 그런 어리석은 분들이 전 존재를 많이 안할것 같아요. 이제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계속 사지 말라고 더 외칠 거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더 유명해지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막아진다면 2만 5천 원 갈게 2만 한 4,800원까지 가겠죠? 지금 여기서 물은 타지 말고 네, 그냥 그건 생각할까요? 최악입니다. 네, 이렇게 올라갔다 빠지는 종목 추가매수 잘못하면은 진짜 더 이상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올라올 때 22,000원대부터 그냥 매도한다 생각하고 손실 각오하시면 되겠고 다음번에 이런 매매를 안 하시면 돼요. 이거 진짜 사진 찍어놔서 경각심을 느끼세요. 내가 매수할 때 어딜 사진 찍어야 되냐면 사진 찍는 다음에 이렇게 찍으세요. 지금 여기 27,900원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려온 걸 찍지 마시고요. 어딜 찍어야 되냐면 요걸 찍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모양. 딱 올라왔을 때요 모양 있죠? 이걸 딱 찍어놓고 내가 사려고 하는 종목이 혹여나 이거랑 비슷하다. 딱 올라올 때까지 요 모양 있죠? 지금 TV 보고 계시면 딱 있죠? 지금 초록색 선까지 이렇게 올라온 모양. 아마 이런 모양새에서 사셨을 거거든요. 내가 사려고 하는 그 순간 차트 한번 내 사진 찍은 거랑 딱 비교해 보세요. 만약에 이렇다 사지 마세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되면은 뒤에 이렇게 빠진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것만 명심하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